오늘 새벽 12시 10분경 성무시 도이동 사거리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25톤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살 운전자 박모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박 씨 아들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했다는 트럭 운전자 민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C 최유석입니다. 근데 얘기 들었어? 이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네? 그러게, 살인사건에서 재판까지 간다던데. 가면 뭐해?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게 왜 없어? 아들이 지아버지 죽은 거 봤다는데. 꼬마애가 하는 말이잖아. 그런 건 재판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목격자가 안 나타나면 그냥 단순 교통사고가 되는 거야? 그러겠지. 그리고... 말하면 죽일 거다. 니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평생 숨어 있어. 아저씨한테 아무 말도 안 들리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뭐하냐? 나다, 혜성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여기 숨어서 뭐 하는 거냐? 꼴사 납게. 숨어있던 거 아니야? 전화번호 보려고. 너 설마 목격자라고 나서려고? 어, 당연하지. 넌 아니야? 나도 맞아. 나도 전화번호 따려고 온 거야. 사고 목격자라고 신고하려고. 또 거짓말 치네. 신고는 무슨, 겁나 좋았으면서. 거짓말은 네가 하고 있지. 넌 없는데도 만들어서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애잖아. 난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 그래? 목격자로 나선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란 거네? 물론. 어디 한번 증명해봐. 쫄지 않고 법정에 가서 증언하면 인정할게. 너 거짓말쟁이 아니란 거. 왜? 못하겠어? 아니, 할 거야. 대신 너도 와서 같이 증언해. 뭐? 너도 증언하려고 여기 온 거라며. 거짓말 아니면 법정으로 와. 좋아, 갈게. 갈 거야. 가려고 했어. 어디 한번 증명해봐. 쫄지 않고 법정에 가서 증언하면 인정할게. 너 거짓말쟁이 아니란 거. 아, 미치겠다. 눈물 나면 니도 물안경 써라. 이거 쓰면 하나도 안 맵다. 엄마. 와. 미스코리아가 이뻐, 내가 이뻐? 어, 그거야 당연히 미스코리아지. 엄마, 그게 문제야. 피로 이상으로 솔직해. 그럼 도현이가 이뻐, 내가 이뻐? 어, 그거야 뭐 전형적인 미인으로 치면 도현이가 돼. 야, 근데 걱정하지 마라. 돈 많이 벌어가. 이 눈을 이렇게 살짝 제가 키우면 막 삐까삐까할 끼다. 아, 도현이야 그렇게 이쁘면, 어? 그때 도현이 편들지 왜 내 편들었대? 딸이라 편든 거야? 가시라, 이 말하는 뻔새 좀 보소. 이게 말이가 빵꾸가. 아, 왜 자꾸 머리 때려. 딸이라 편든 게 아니다. 네가 옳아서 편든 기다. 니는 늘 옳았다.